영종 역사관은 국립 민속박물관과 함께 우들 살던 섬 영종 용유와 바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박물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사업인 K 뮤지엄즈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으로서 기획되었습니다. 공동기획전 우들 살던 섬 영종 용유와 바다는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대규모 도시개발 이전 영종도와 용유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구술과 사진, 관련 자료를 통해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영종과 용유의 변화를 몸소 겪으며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전시는 1부 함께 일군 너른 땅, 2부 거친 삶을 품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현재 영종 국제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의 영종 용유로 돌아가는 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종 용유에서 땅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전시가 시작됩니다. 1부 함께 일군 너른 땅입니다. 1부에서는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종 국제도시는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바다가 메어져 하나가 된 장소입니다. 공항 건설 이전 영종 용유 사람들은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살아가면서 해안가의 간척 사업을 통해 경작할 수 있는 농가 밭을 늘려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농사철이 되면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며 공동체를 다지고 살아갔습니다. 1부의 첫 번째 공간은 도시개발로 인해 영종도에서 사라지게 된 진흙 마을에 살았던 토박이 김병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병천님의 집안은 영종도의 진흙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며 넓은 농토를 일궜습니다. 김병천님은 전통 방식의 농사부터 1980년대 이후 기계화 농사까지 경험한 농부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해 영종도 최초로 트랙터를 들여와 마을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부의 두 번째 공간은 오리 농법으로 인천 최초로 무공햇살을 생산했던 추이흑님의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소원을 이루고자 고향에 돌아와 1970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이흑님이 기증한 농사 계획은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며 1985년부터 20여 년간 꾸준히 작성한 것으로 그의 노력과 개인의 농업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논의 형태를 그려놓고 심어야 하는 모의 수량과 비료의 양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1부의 포켓 공간에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제를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종도 산재의 시작이었던 백운산 산신제는 영종도에서 가장 높은 백운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소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지내던 제사입니다. 2008년 마지막으로 지냈던 당제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산신제 제기는 백운산 산신제에 사용했던 제기로 2015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 마을제 조사 당시 수집한 자료입니다.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2부 거친 삶을 품은 바다에서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민들은 거친 파도에 맞서 평생 살아왔으며 매년 어로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유입된 피란민들은 바다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스스로 개척한 염전에서 소금도 생산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어민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여 소규모로 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공간은 영종도의 예단포 마을 이야기입니다. 영종도의 예단포는 조기를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부유했던 어촌마을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어획량이 줄어들고 북방 한계선으로 조업을 하기 힘들어지자 마을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어로도구와 백기 등을 통해 예단포의 어업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도와 용유도에 정착한 6.25 전쟁 피란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안경남님은 황해도가 고향인 피란민으로 25세에 용유 늘목염전에서 연부를 시작하여 50년 넘게 염업에 종사하면서 연부장까지 지냈습니다. 전시에는 직접 사용한 염업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불도에 굴 양식장을 개척한 피란민들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이후 신불도 굴 양식장의 모습과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 스스로 개척해 나갔던 피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불 양식계 표창장은 신불도 피난민들이 협동하여 굴 양식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농림부 장관에게 받은 표창장입니다. 당시 신불도 마을 사람들은 굴 양식을 위해 신불도의 석산에서 돌을 캐와 목선을 이용해 바다에 돌을 깔아서 양식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불도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매립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600척의 배를 지은 박유경님은 황해도가 고향인 피란민으로 1977년 용유도의 거점포 해안가에 조선소를 만들어 2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등의 섬에서는 박기영님의 조선소가 세워진 이후 이곳에서 많은 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2부의 다섯 번째 공간은 소무의도의 떼무리 마을 이야기입니다. 유병재님은 소무의도 떼무리 마을에서 대를 이어 새우잡이에 종사한 어부입니다. 소무의도는 새우가 많이 잡혀 새우섬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어장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한때는 작은 섬에 90가구가 넘기도 하였습니다. 2부의 포켓 공간은 과거 어촌마을에서 풍어를 기원하며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단포는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가 큰 규모로 매년 열렸던 장소입니다. 예단포의 마을 사람들은 조업이 힘든 겨울철에 배와 그물을 수리하고 풍어제를 지냈는데 이는 화학과 놀이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전시에 참여해주신 제보자분들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옛 풍경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 따랐던 삶이었지만 인심 좋고 살기 좋았던 과거 영종도와 용유도의 추억과 사라지고 변화된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며 전시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 상설 전시에서 다룬 영종 용유의 생업 문화 전시와는 다르게 영종 용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나온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간과 추억의 장을 만들어주고 오늘날 영종 국제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과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관람객들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관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종 역사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영종 용유 사람들의 삶이 곧 영종 국제도시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그야말로 벽해상전이 된 영종 용유 사람들의 고난 어린 삶과 고향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변화된 영종국제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종역사관은 2018년 4월 개관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박물관으로 영종국제도시의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영종역사관은 두 개의 상설전시실과 체험전시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이 있으며 제1전시실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지와 매장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과거 자연도라 불리었던 영종도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종진이 이설해 오게 되며 서해안 해상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영종도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종역사관은 급격하게 변화한 영종국제도시의 역사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교육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종 역사관은 앞으로도 우리 고장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